좀 다 먹을 수가 있다. 뭐든지 건강하게 먹는다. 자연식의 부자 달인 2인구 이상우 달인입니다. 이른 아침 달인의 집을 찾은 제작진. 다정한 모습으로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 예, 예, 저희 아버지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버지랑 오늘 같이 나왔는데요? 네. 오늘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천천히 달리고. 부자가 나란히 떠나는 즐거운 산행. 먼 길을 달리고 달려 첩첩산중을 지나 도착한 오늘의 목적지. 이제 짐을 풀고 자연식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아, 가방이에요? 응. 이게 식기 도구들. 물, 그리고 따뜻한 물통. 따뜻한 물. 요것만 갖고 산에 가면 뭐 할 수 있는데? 네, 뭐 무쳐 먹기도 하고 데쳐 먹기도 하고 아니면 뭐 시원하게 말아 먹기도 하고. 단출한 달인의 짐 가방. 자연식은 어떻게 먹는 거예요? 요새 이걸 뜯어 먹어도 된다고. 봄나물 아니에요? 봄나물인데 봄나물. 꽃이 피고 새로 새순이 돋은 거예요. 여름에 먹어야 더 맛있다는 새순 돌나물 무침. 초장에 버무려 먹으면 새콤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이번엔 또 어떤 자연식을 보여줄까요? 자, 이게 둥글레거든요. 흔히 차로 끓여 먹는 둥글레. 급하게 목이 마르거나 그럴 때 갈증해소가 적어도 잘 되는 편이죠. 그래서? 그런데? 어머나 세상에! 그냥 그렇게 바로 드세요? 구수하네요. 오가피 있네요. 오가피? 네. 근육과 골격을 튼튼하게 해준다는 오가피 발견! 제가 볼 때는 똑같은 풀인데 잘 찾는데요. 아, 그럼요. 부친께서 이제 10만이신데 저도 이제 서당께도 3년에 풍어를 묻는다고 저도 한 8년 따라다니면서 많이 좀 해봤습니다. 그 경력, 네, 경력 20년 이상 돼가지고 아, 저 사람은 한급이다 해가지고 이제 같은 10만이보다는 10매만이라고 부르죠. 또 뭔가 찾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뭐라고요? 개똥쑥. 개똥쑥이요? 네네. 이름부터 독특한 개똥쑥. 비타민 A가 풍부해 감기를 예방해준답니다. 이렇게 연한 부분만 잘라서 생으로도 먹고 데쳐서도 먹고. 쉽게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 여기도 보다시피 이제 여기 오가피도 있네요. 오가피 같은 경우 예, 이 오가피, 이제 그 이렇게 보면은 편하게 손 모양이 되잖아요. 아, 다닥발레로. 예, 예. 그러면은 손바닥을 닮은 잎은 다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일부분을 잘라가지고 혀에다가 대보고 먹을 수 있는 식물은 다 입안에서 부드러워요. 그런데 이제 독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게 그 뱉기 싫어도 뱉게 된다고요. 아. 아주 모를 때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때 산속에서 계곡을 발견한 달인 부자. 깨끗한 물을 발견하곤 재빨리 요리 준비를 하는데요. 비빔밥 한번 만들어 먹어볼게요. 우선 해열 작용이 탁월한 개똥쑥을 넣어주고요. 쌉싸한 맛이 매력적인 오가피 잎도 아낌없이 넣어줍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그건 뭐예요? 둥글레예요? 네. 아, 식당. 갈증 방지에 효과적인 둥글레까지.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 무농약인 거잖아요. 아, 그럼요. 자연에서 채취를 한 거니까. 이게 테스트지거든요. 아, 여기요? 네. 두 줄이면 양성, 한 줄이면 음성. 농약 잔류 여부를 확인하는 테스트지입니다. 검사를 위해 시장에서 사온 상추를 물에 씻어 테스트지를 담가보니 잠시 후 선명한 두 줄 농약이 검출됐습니다. 이번엔 달인의 산야초를 씻은 물에 테스트지를 넣어보는데요. 잠시 후 테스트지를 확인해보니 그 결과는 굵은 한 줄의 선! 농약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신선한 둥글레와 오가피, 그리고 개똥쑥을 듬뿍 넣은 비빔밥 한 그릇. 말 그대로 거대한 자연이 축소되어 있는 제대로 된 자연식인데요. 아버님, 맛이 어떠세요? 예, 네, 아주 맛있어요. 제작진도 냉큼 한 수저 먹어봅니다. 맛있죠? 달인표 자연식의 맛과 효능을 검증하기 위해 특별 초청한 정희섭 한의사. 그 둥글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증을 감소시켜주고
오가피는 기력을 보충해주는 중요한 약재이기 때문에.